들어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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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유 일로와유 벗고 있을까? You don't know. 어, 왜 아무도 안 들어오지? 들어오시는데.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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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이 안 떠. 이거 아 이거인가? 헉. 너무 이른 시간이긴해. 지금 다들 퇴근하고 있나? 디케주야 밥 먹어라. 안녕 애기들 안녕 들어왔어요 반가워 들어와요 오 오신다 오신다 헐 안녕 얘들아 제목만 봐도 종영일 줄 알았어 어떻게 아셨지 이렇게 아슬아슬한데 아슬아슬하게 너를 원해 알림이 늦게 떴어. 예뻐. 들어와슈. 좀 폰 케이스 바꾼 거야? 네, 맞아요. 어떻게 아시지? 대박이다. 빨리 아시네. 아, 오늘 짱 일찍 들어왔어. 신난다. 중형이 안경 너무 찰떡이네. 감사합니다. 스포해줘. 제가 스포일러가 아니라 스포를 못해요. 하면 깔깔깔깔 스포. 어허. 깔깔깔깔. 어 세현이 형이 쿠션을 안고 있으니까. 나도 쿠션을 안고 있어. 얘 안고 있으면 편하네. 나는 짱. 야, 그 귀엽다. 다 퇴근하신 오늘 세연이 분위기 대박.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줘. 이러면요? 잘 들리나요? 전 잘 들려요. 잘 들리세요? 난 잘 들려. 제 방에 세연이 형이 지금 놀러 와 있어요. 맞아요. 내쫓아주세요. 뭔가 해보고 싶은 익스트림 스포츠가 있을까? 클라이밍. 벗을까 안경? 응, 자국 생겼어. 근데 벗으면 뭔가 밋밋하지 않나요? 아니 벗어도 멋있네. 영혼 좀. 미안. 안경 꼈을 때는 멋있고 안 꼈을 때 분위기 있고 뭔지 알지? 몰라요. 그래. 방 조명 뭐예요? 조명 예쁘다. 조명이. 방에 그 지금 제가 노랑 조명이랑 백색 조명이 있는데 노랑 조명 켜놨고 여기 이 전구 조명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이려나? 오오 파지직 파지직 이게 원래 그래요 좀. 우와 꺼가지고 보여드려야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두워져. 이렇게 좋을 수 있나 이 친구가? 이겁니다. 뿅. 우와 이거 켜놨어. 감사합니다. 나 마음속으로 언제 꺼지지 이게? 이거 정리할 동안 형 빨리 소통하고 계세요. 알겠어요. 소통해주세요 빨리. 네. 종영이 세현아 저녁은 먹었어? 아직 안 먹었대요. 하지만 저도요. 저희가 점심을 좀 늦게 먹었어요. 맞아요. 지옥철이라고 하는데요. 퇴근 시간이라서 그래. 맞아 그런가 봐. 맞아 퇴근 시간이라서. 종영이 비니에 DY라고 써 있는 줄 알았어. 동료 엔터테인먼트에서 맞춘 비니인 줄. 회사 유니폼으로 착각하셨대. 솔기잖아. 그럴만해. 종영아 머리색 화끈하게 공개하자. 내 머리색 뭐?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 오. 내가 아니 이 캔들이 핸드폰을 버텨줄 수 있을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한 건가? 그런가 봐. 그쵸.
나는 머리가 그대로인데. 이게 원래 사람의 상상력이 무서운 거야, 원래. 컴백 얼마 안 남았지? 잘 모르겠어요. 잘 정말 모르겠어요. 오늘이 수요일. 네, 수요일. 어제가 그게 공개됐나요? 동거동락 비하인드? 네, 그런 거 같아요. 어제였나? 비하인드가? 쫑아 뭐 마셔? 저 그때 저번 브이앱에서 마셨던 차랑 같은 차인데 로스디 히말라야. 로스디 히말라야. 근데 사람들이 네. 다들 놀랄 것 같아. 왜요? 갑자기 켰는데 둘이라서. 그러니까 원래 자주 이러는데. 오늘 좀 새로운 조합이죠. 잘했어요. 짠 잘했어요. 귀엽지 않아요? 네이클로버지. 형 거보다 제 캡 더 귀여워. 아니야 귀여운 나름. 이 친구는 블록버스터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 옆으로 늘리면 얼굴도. Hello, 형은 어디? 알잖아 널. 귀여워. 줄 아는 놈. We got you dropping, we drop. 얘 표정 여러 개야. 이렇게 하면 화나. 아닌데요? 아니네. 만두가 됐는데. 화난 건데. 갑자기 물 뱉는 애한테. 완전 말랑말랑. 종영이 방에 동그리가 있는 거예요? 네, 제 방에 동그리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씩 다 있지 않나 근데. 네, 근데 제가 좀 이게 너무 귀여워서 갖고 왔는데 의자 위에 올려뒀었거든요. 근데 세현이 형이 껴안고 있어. 예. 저는 그래서 세현이 형이 껴안고 있는 모습이 참 귀엽길래 탐나서 저도 한번. 다음 곡은 네. 좀 신나게 강력한 둘 다 방에 인형 많아요? 아니요 전 인형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쵸? 너 없어. 아니다. 얘랑 얘밖에 없지 않아? 아니에요. 어디? 아 그리고 좀 있네. 아니 아닌 그리고 좀 꽤 있는 편인 것 같아. 꽤 있네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써요. 맞아. 근데. 나는 없어. 그 강아지 밖에 동글이랑 와 테이블 절 칠 때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오늘 점액추 오늘 점액추 뭐 먹지? 닭갈비 먹을까? 근데 저 아까 닭갈비 품에 추천했네. 점심으로 먹을. 아 아까 전에? 네. 그럼 닭갈비 말고 다른 거 다 고기 고기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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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아요? 나도 좋아. 숙소 룸투어 언제쯤 시켜주나요? 일단 오늘은 아니야. 맞아. 오늘은 아니 너무 그냥 갑작스럽게 브이앱을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할 사람은 네 할 사람하고 이제 아직 정리도 덜 해가지고 지금 좀 난장판이에요 제 방. 진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방에서. 진짜 아니야 깨끗한데 여기가 제일 깨끗한 거지. 네 깨끗한데 여기가 제일 깨끗해. 여기가 제일 깨끗해. 입 여기 제일 깨끗해. 그래서 여기를 고른 거지. 세연아 장모님이다. 저녁 차려놨다. 얼른 와라. 언제 결혼하셨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한번 얘기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종영이 반응이 난장판인 게 없어. 여러분들의 예상이 빗나갈 때도 가끔은 있지 않을까. 너 방금 깨끗해. 너 봐. 종영아 비니 좀 벗어봐봐. 머리 스포라다. 제가 이걸 여기를 접착제로 붙여놔가지고. 맞아. 못 벗어요. 김씨 형. 그러네. 우리 둘이 같은 김씨예요. 아 맞네. 다음에 방 이렇게 만들 때 또 그래야겠다. 우와 처음 김씨 형제라고. 김씨 김씨야. 아니 어이 김씨 어때요? 어이 김씨. 좋다. 어이 김씨. 어이 김씨 하면 우리 둘 다 동시에 쳐도. 종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보고 싶다. 근데 너 요새 초록색깔 많이 하는 것 같다. 저 요새 초록색 좋아해요. 그치. 요새 초록색이랑 이 파랑색 이 두 개의 색 조합에 너무 끊겨. 반도 파랑 다 빠져가지고
그리고 오늘 인스스에 올린 아까 입고 있던 카디건도 초록색이잖아. 아 맞아 맞아. 요새 초록색 좋아합니다. 저 좋지. 초록색 짱 좋아해요. 여러분 아니 그 동고동락에서 그 세연이 형이 아 보셨어요? 이불 개는 거? 이불? 네 자고 일어나서 이불 개는 거. 재찬이 형이 저번에 뭐 체크무늬 뭐 그거 얘기해가지고 체크무늬 다 맞 내 거야. 아리들이 막 다 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이불은요 이거는 솔직히 찍어서 보여줄 수 있다. 인정? 맞아 맞아. 여기까지 내 건 체크무늬인데 여기까지는 찍어서 보여줄 수 있어. 효영이 거는 완전 깨끗한 거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미터 정기 정도. 이게 제 이불이에요. 보이나요? 내 이불은 검정색 흰색 체크고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경영이는 이거 보이죠? 저는 베개를 두 개를 쓰거든요. 베개도 보여드릴까요? 네. 그럼 난 그동안 한번 반응을 보고 있을게. 잠깐 보고 있었어. 됐어.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씁니다. 보이시나요? 흰 색깔, 회 색깔. 완전 TMI. 아니야, 다들 궁금해하셨어. 그럴 때 아무도 안 궁금해하시네. 목걸이나 물어보시지 저한테. 저한테 목걸이나 물어보시지 제 이불을 물어보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맞네. 아니야. 종영이 뒤에 포스터 어디 갔냐고요? 아, 패브릭 포스터. 그거 저기 3단, 4단? 4단 트레이가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길래 그 위에 얹어놨어요. 맞네. 저것도 찍어서 보여드릴까? 저 천도 너무 이쁘다. 부분 부분 공개. 이렇게. 이뻐.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밑에 이퀄 OST 집이랑 포토북. 체크무늬 이불은 세연이 형 거예요. 네, 그건 접니다. 종영이 방 완전 예쁠 것 같다. 따뜻하고 아직 인테리어를 덜 했어요. 원래 방에 엽서도 엄청 붙이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아직 엽서도 안 붙였고 근데 그냥 정리할 수 있는 것만 정리해놨어. 종영이 방 분위기 따뜻해요. 종영이 방 내 방보다 깨끗한데? 아닐걸요? 저 손 다친 줄 알았다고요? 이거 아, 반지예요. 반지. 밴드 반지. 밴드. 귀엽죠? 밴드? 응. 밴드. 사진 다 합치면 종영이 방 아니요 제 방이 10%가 아직 공개를 안 했는데. 그 정말 1% 응. 조금 조금씩 보여준 거여서. 맞아. 아직 10%도 공개를 안 했어. 얘 방 볼 거 많아요. 저것도 너무 귀엽다. 항상 행복하세요. 저 찍어서 보여드릴까요? 응. 네. 뭐, 오늘 방 일부 공개 날이야. 여기 앉아서 거의 대부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항상 행복하세요. 아직 엄청 드물게 꾸며놨지. 내 방보다는 무조건 깨끗할 듯. 내 귀 옆에 얼음 소리. 얼음 좋다. 소리. 똥글이랑 춘식이 부럽대요. 춘식 얘가 춘식이야? 얘가 춘식이에요. 아 라이언 동생인가? 아 춘식이 춘식이 형은 라이언이고 춘식이는 춘식이네. 세연이 옷 입는 스타일 뭐야? 저요? 니트. 지금 네 니트. 강남 스타일. 세연 강남 스타일. 니트. 종영이 소품샵 가면 몇만 원 뚝딱 쓰겠다. 사실 그 통제 안 하고 쓰면 몇만 원 뚝딱이긴 한데 열심히 참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 참아야 돼. 좀 참을 필요가 있어. 오늘의 TMI 김종영 추나를 처음 받고 오다. 오늘 저 추나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번 오는 게 좋겠다 해서 끊어버렸어. 정기권. 우리 종영님은 나이에 비해 아픈 곳이 많네요. 그러니까 아니 뭐야 나이에 비해 뭐라 했지? 뭉친 곳이 많다. 지금은 그레스님의 베이비 블루라는 곡입니다. 춘화. 응? 춘화.
춘화 아니고 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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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화. 어 근데 나 지금 너무 쌩얼이야. 괜찮아. 너무 쌩얼이야. 안경 알은 없지만. 중용아 내가 나이가 좀 많은데 너를 애기라고 부르는 걸 허락해줄래? 아 뭐 그냥 편하게 부르셔도 돼요. 넌 나의 애기야. 이 음이 맞나? 사실 이 노래를 잘 몰라요. 춘화할 때 항상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뚜두둑. 아니 그래서 오늘 처음 했거든요? 살면서 처음으로 춘화라는 걸 받아봤는데 제가 엄청 막 긴장해 보였는지 선생님이 계속 자 종영씨 숨을 들이쉬고 자 내쉬면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너 많이 아파해서 그런가? 그래서 오늘 한 몇 회였죠? 20회였나? 네. 20회, 20회를 끊었습니다. 20회. 오늘의 TMI. 세현이 형의 TMI는요? 저요? 나 TMI가 없는데? 오늘 떡볶이를 먹었다. 아 맞아. 근데 그건 쌀떡. 오늘 정말 좀 불편하게 하루 종일 세현이 형과 붙어 있어요. 불편했니? 아 허리 펴야 돼. 오늘 한이 형 갔다 나오자마자 계속 세현이 형한테 허리를 펴야 됩니다. 허리를 펴야 돼. 허리를 펴야 돼요. 그랬지. 세현이 안경 잘 어울린다는데. 근데 이거 안경 알이 없는 거여가지고. 어, 한번 써볼게요. 아, 이거 남녀노소 다 잘 어울릴 거야. 어? 너 잘 어울리는데 이거? 어? 이거 쓰고 할까? 아.. 뺏겼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너 거를 한번 써보세요. 종영이 허리 피니까 세현이가 조금 해서 어? 형 거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쿠션 탐난다고요? 짱 귀엽죠? 이 뒷면이 더 귀여워요. 어디? 하나 둘 셋. 너무 귀엽지 않아? 나 근데 이거 거꾸로 있는 거 여기 잘못 봤어. 은행이라고 적혀있는 줄 알았어. 미안해. 형 일로 더 들어와요. 짤 편해. 나 바본가 봐. 패드를 움직여야지 해놓고 이걸 테이블을 이렇게 세현이 형 쪽으로 밀고 있었어요. 아 근데 형 이쪽으로 더 와야 되겠다. 저기 방 스위치가 있어서 좀 못 돌려. 여기면 되나? 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나 추나 치료 받아본 적 있는데 허리가 살살 녹았잖아. 마블링 좋은 한우 된 줄 알았어. 한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밀떡 대 쌀떡. 김씨 형제의 선택은? 하나 둘 셋 밀떡. 어. 바이 쌀떡. 종영이 리스넌 무대 비하인드 알려줘. 대위 선배님이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엄청 진짜 준비를 잘할 수 있었고 사실 이제 저랑 경윤이 형은 그 이퀄 때문에 일본에 갔다 와가지고 진짜 한 일주일? 일주일도 안 했어 또 진짜. 준비를 그러니까 이퀄 그 공연 끝나고 와서 이제 준비를 바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무대를 만들고 올라갔어. 미리 빵이지 떡인가? 떡으로 안 들면 떡이거든요? 왜 밀떡 무시하세요? 내가 밀떡 얼마나 좋아하는데. 질문 보낸 아리님 브이앱보다가 갑자기 왜 혼났지? 왜 화내지? 혼났어. 심부름. 호밀빵 아직도 이퀄 속에 계시네. 이제 여러분 삼총사에 다시 몰입을 해보세요. 삼총사도 엄청 재밌을걸요? 근데 오늘도 그랬잖아. 오늘 오는데 저희 매니저 실장님도 계세요. 이퀄 얘기.
세연이 리슨업 최고였대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지금 나오는 노래는 권진아 선배님의 Silly Silly Love입니다. 세연아 동그리가 너보다 커 보여. 진작을 해보여. 아니에요. 동그리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여기? 동그리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 어, 원래 미니미니하게 나오는데 이 손이 너무 귀여워. 어, 얘 이렇게 두고 갈까 우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두고 가죠 우리. 그래? 이거 안 쓰러진다. 네. 주면 내 나중에 주는데. 세연이 진짜 잘했어. 오빠 복근 있어? 오빠 복근 있어? 근데 그 오빠가 둘이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어떤 오빠요? 근데 김 오빠는 둘 다. 근데 형이랑 저랑 초성이 한 액만 빼고 다 같아요. 맞아. 기역 시옷 힛. 기역 지읒 힛. 대박. 애들은 안 보이고 동그리가 시강이라고요? 그러면 미안해. 미안해 동그리. 세연아 왕자님 같아 뿅 바남. 아유 아닙니다. 그럼 나는 저는 그러면 그거 하겠습니다. 뭐? 왕. 왕. K-I-N-G 킹. 종영이가 DKG에서 숨 제일 커? 네 제가 제일 클걸요. 재보실래요? 아 이렇게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맞대야 돼요. 오 더 커 더 커. 잠깐 무도회 갔다 왔잖아. 근데 너 손 진짜 크다. 세연이 살 빠진 것 같아요. 세연이 형 요새 밀가루 끊어서 그런가? 어. 밀가루가 끊으면 어느 정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다들 걱정하셔. 다이어트 하는 거냐고. 아니에요 세연이. 나 다이어트는 아닌데. 세연이 형 세연이 형이 다이어트 하는 거. 난 진짜 많이 먹는데.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관리. 밀가루. 종영이보다 조금 많이 어린데 종영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세연이 형은 다이어트 안 했대요. 저 안 해요. 오늘 조금 까매 보이는 것 같다고? 오늘 쌩얼이라서 그래요 제가. 그리고 하얀 세연이 형 옆에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어. 아닙니다. 아무래도 종영이는 좀 킹 받지? 아 왕이라고 해가지고? 당신 내가 케이지 받는가? 아니 그 요새 동고동락이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동고동락 비하인드를 우리 둘이서 하나를 좀 풀어보자면? 나는 그거 너무 많았어 질문이. 그 세연이 대체 그 에코백을 어떻게 만들었냐 나한테. 그거 좀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따라 만들고 싶어라는. 어, 그 에코백 만드는 강자예요? 어, 그런 오케이, 오케이. 질문이 많았어. 한번 알려주세요. 와 이게 네. 방법이 되게 간단해서 의아할 수 있는데 뭐 가위로 잘랐다 이런 건 없었고 그 밑에 부분이 이렇게 말아서 올리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감 처리에다가 그 테이프 양면 테이프를 붙이거나 실이 그때 없었어가지고 양면 테이프를 급하게 붙여서 그렇게 메꾼 거거든요. 아니, 설명 말고 그냥 가져와 볼까요 차라리? 있어요? 네. 어 가져와 주세요. 갖고 올게요 일단. 왜 선글라스를 두 개를 겹쳤었냐고요 동고동락에서. 아 그게 좀 비하인드가 있는데 재찬이 형이랑 저랑 이제 같은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찬이 형이랑 둘이 가지고 장난치다가 겹쳤었어요. 종영아 살 빼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종영아 짱 귀여워. 너 진짜 곰돌이냐? 저는 뭐죠? 저는 네잎클로버입니다. 종영아 클로버 왕자 이렇게 불러. 어 클로버 왕자 뭔가 좋다 그쵸? 클로버 왕자라고 불러도 됩니다. 짜잔. 오 이게 그때 그의 코백입니다. 우와 오 귀엽다. 귀엽죠? 네
근데 이거 만드는 방법이 되게 편해 쉬워요 이게. 세연이 형 건 빨았죠. 그래서 이거 제 걸로 다시 만들었죠. 네 맞아요. 맞아. 저도 이거 이쁘다 했었거든요. 세연이 형이 제가 이제 했다가 망쳐놓은 걸 금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가방의 뚜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밥솥 뚜껑. 아 맞다 뚜껑이래. 그걸 수도 있는데 안쪽에 있는 원래는 에코백에 있는 안쪽에 있는 그거거든요. 아 속주머니? 어 속주머니인데 이거를 밖으로 꾸집어서 이렇게 여닫지 않은 이걸로 했어. 어 이것도 추가됐다. 어 맞아요. 너무 귀엽다. 그 뭔가 포인트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여기다 옆에 달아봤는데 귀엽더라고. 어 진짜 귀엽네요. 동그리 가족. 이렇게 뒤에는 우리 종영이의 디자인 가려주셔서 피. 감사해요. 이거 조금 망한 그림들도 몇 개 있었는데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분들 유용해 쓰는 거. 귀여워. 마트 갈 때도 좋아. 진짜 아이디어 뱅크를. 에이 아닙니다. 못하는 게 뭐냐? 세윤이 형 못하는 거 없죠. 나랑 공방하자, 동업자하자. 어때요? 좋아요. 그 네잎클로버 내가 똑대감. 이 노래는 뭐지? 처음 들어보는 노래야. Can I love drugs? 다들 천재야. 마라탕 맛있겠다. 근데 진짜 오늘은 뭔가 치킨이 뭔가 먹고 싶다. 그쵸? 아! 아 허리펴야 돼 허리펴야 돼. 놀래라. 근데 요새 날이 진짜 많이 풀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 긴팔 입고 나갔는데도 시원해가지고 뭔가 날이 좀 풀려서 좀 놀랐어. 근데 진짜 아직 그 태풍의 그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맞아요. 아직도 뭔가 막 복구가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괜찮으신가요? 다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번에 태풍이 좀 큰 게 두 번이나 왔어가지고. 맞아요. 종영이 숙소에서도 잔소리하네. 엥? 잔소리하죠. 약간 종영이가 어머니 역할이죠. 이거 왜 안 치웠어요? 맞아 맞아. 먹고 바로 치워야지. 안 그러면 벌레 생기나. 벌레 생겨. 쌀국수 맛있겠다. 군기반장까지는 아니에요 여기. 맞아요 군기반장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딱 퇴근 시간에 겹치게 우리가 그 일을 겪구나. 그럼 다들 이제 퇴근하시면 보고 계신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제 야근하다가 볼 수도 있고.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몰래 보신다고 하셨어. 회사에서? 소리를 못 듣는다고. 얼음 먹고 싶은데 얼음이 안 나와. 맞아. 이런 말 해주는 사람도 필요해. 얼음 먹고 싶은데 얼음 안 나온다는 말이야? 아니, 같이 치우자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 필요해. 아 그게 안 그러면 정리가 안 돼요. 과연 퇴근했을까? 지하철이야. 지하철. 지하철. 퇴근 조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지하철. 세연이 진짜 편한가 봐. 다리 한쪽 올리고 있는 거. 아, 이게 보이는구나. 어허. 종영이가 스콘 먹으라고 해서 오랜만에 먹어 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추천 고마워. 스콘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형 스콘 좋아하세요? 나 스콘 좋아하긴 하는데 스콘! 못된 성 아직 엉덩이에 스콘!
근데 네. 밀가루 끊어서 계속 이제 못 먹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어디서 온 누구죠? 김동글입니다. 저는 스콘을 좋아해요. 너 머리 뿔난 것 같아. 동글이. 스콘 너무 맛있어. 안경 껴줄까? 안경 부서지는 거 아니야? 안 되면. 동글이 머리 너무 크다. 얘들은 상처받아. 난 처음에 이거 귀인 줄 알았다. 동글이는 지금 영혼이 없어서 괜찮아. 상처받을 마음이 없어. 그래? 아니야, 얘도 상처받을걸. 얘 표정 봐. 밀가루를 끊어? 네? 밀가루를 끊어? 라는 말이. 네, 세현이 형 밀가루 끊었어. 누워서 브이앱 하자고? 근데 그 앞에 나한테 눕는다는 그 종영이 냉정의 완전 티야. 아 얼마 전에 이거 이 비하인드 풀어야 되겠다. 어떤 건데? 얼마 전에 갑자기 세현이 형이 풍경을 보더니 뭐 아 저기는 구름이 정말 파랗고 앞에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네. 하하오 웃고 맞아, 있고 맞아. 시원한 바람도 불고 해도 있고 정말 이 분위기가 정말 환상적이다 막 이러면서 아름답다. 갑자기 엄청 감성적인 막 말을 진짜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봤냐면요. 심지어 그거 얘기 듣고 잠깐 어디 갔다 오겠다 하고 그냥 곁을 떠났어요.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거기에 F분들끼리 대화를 하는 자리였는데 굉장히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파워 F와 파워 T래. 맞아요. 저는 파워 T가 맞는 거. 세현이 형은 진짜 극강 F예요. 세현이 형이랑 기석이. 경윤이 형도. 맞아. 경윤이도 F인 것 같아. 극강 F인 나는 종영이랑 대화하면 종영이가 아 진짜? 아 그래? 아 정말? 만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긴 해. 근데 그 정도면 다행인 거예요. 안 들어줘요 그냥 얘기. 진짜요? 에이. 그때 내가 딱 그 말 하자마자 너 그냥 반응 없다가 그냥 나 이따 올게요. 감수성이 뛰어난 오령즈. 오령즈는 뭐야? 올리브 영즈요? 뭐야? 아 기석이랑 형이 올리브영을 많이 가서 올리브영즈인가봐요. 올령즈? 우와. 오. ISTJ랑 ESFP 되게 궁합 좋은 거 알아? 형 ESFP예요? ENFP 아니었어요? S가 52. 아니에요. 세현이 형은 N이. 그래? 그럼 N인가 봐. 세현이 형은 상상을 많이 하죠. 아니 요새 상상은 안 해. 그래요? 그럼 S인가? 사람에 대한 상상은 해. 친구가 만약에 포대자루를 타고 내려오라고 하면 어때요? 포대자루를 타고 내려온다고? 썰매 타나? 눈이 오나? N인 것 같은데 일단 탈 생각을 하는 거 보니 그런가? 저는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아 일단 이해해보고 보는 거지. 남이 뭐라든 일단. 마음이 착하시네요. 줏대 있게 살아세요나. 근데 요새 저 줏대 있습니다. 종영이랑 대화하면 나 엉엉 우는 거 아니니? 그 정도인가 내가? 대화하기 전에 일단 약간 심장을 적셔봐야 돼. 그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어차피. 분식집이 날아가는 상상하던 세현이가 S라고? 잠시만 올영즈가 올드 앤 영즈라고요? 어? 맞는 거 같아. 제가 올드고 걔는 영즈라서. 걔도 고마워 순수하게 생각해줬네. 올리브 형이라고 해서. 한라산에서 터월킹하면서 오르기 대화관령에서 포대자루 타고 내려 이거를 골라야 되는 거죠? 둘 다 조금 현실 가능성 좀. 한라산은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고 대관령은 그냥 걸어다니면. 형은 뭐 하실래요? 그나마 포대자로 타고 오는 게 낫지 않나? 저는 터월킹이요. 야. 티가 어때서? 그래 티가 어때서? 맞아. 안 맞아. 세현이 완전 올드야. 진짜 그런 데 그래 있었어요? 네. 맞아 세현이 완전 올드야.
여기 있어요. 맞아, 세연이 완전 올드야. 하나도 안 올드야. 진짜. 김정혁. 동물을 때려버렸네. 퇴장시키라고 나를? 누구를? 종영이 아리 한정 F잖아. 그쵸? 맞아, 아리 한정 F. 멤버 한정 T. 아니요, 그냥 인간 T. 아리 한정 F. 얼마나 스윗해. T도 감정 있죠, 당연히. 맞아, 근데 앞에 말한 것만 들으면 감정이 없는 사람이야, T는 지금. 근데 많이 없긴 해, 감정. 진짜 보면 일단 감정보단 일어난 일이 더 중요해요. 약간 그런 거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감정을 타봤자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맞아요. 빨리 해결을 하고 보자. 고민을 얘기하면 힘든 사람이 둘. 스윗하다? 고민을 얘기하면 힘든 사람이 둘인 게 스윗한 거였어? 아니야, 나 봐서 그 동아리 한정 스윗 얘기인 것 같아요. 종영아, 나 회식 가. 회식? 근데 오늘 수요일인데 회식을 하시는구나. 엄청 힘들겠다, 그쵸? 내일 힘든데. 교육관 F 종영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진 않았어. 아들이랑 아빠 느낌이라고요? 누가 아빠예요? 그게 중요하긴 해. F 감성 저 근데 F 감성 진짜 잘 넣을 수 있어요. 해봐봐. 형 고민 같은 거 있는 거 막 아무거나 얘기해봐. 종영아,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나가 선택을 못하겠어서 너무 힘들어. 형이 선택을 못하겠어서 너무 힘들었구나.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먹는 게 어떨까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이렇게 이걸 먹는 게 가장 거기서부터 이미 틀렸어. F 친구들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다 속상하다. 아니야. F 친구들은 해결 방책 절대 말 안 해준다고. 계속 감정을 들어준다. 해결 방책을 얘기를 안 해주는구나. 근데 해결 방안을 얘기를 안 하면 달라지는 게 없죠. 그게 T라고. 그걸 T라고 느끼셨구나. 근데 제가 T인데 어떡해. 그치. 그치라고 생각을 하 근데 하셨구나. 지금은 F로 해줘야지, 너가. 지금 F잖아요, 완전. 아니야. 너 F로 가다가 너도 모르게 T가 나왔어. 글로 배운 F. 아니, 일단 앞에 먼저 공감을 해주라는데? 그러니까 먼저 공감을 하고 뒤에는 해결 방안을 얘기를 안 해야 돼. 일단 이 친구가 고민 턴 친구가 괜찮아졌는지만 봐줘야 돼. 계속 고민을 들어주면서 아 진짜 어떡해요 이러면서 계속 감정을 이끌어주다가 이제 그 친구가 나 좀 괜찮아진 것 같아 하면 이제 같이 하하호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건을 언제 해결해요? 해결은 본인이 알아서. 감정만 일단. 왜냐면 나는 지금 너무 힘이 드니까 이 힘든 걸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찾아왔으니까 그럼 같이 들어주고 하하오 해주다가 기분 풀어주러 밥 먹으러 가는 건지.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정영아, 나 진짜 밀가루 끊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요새. 밀가루를 끊어서 굉장히 힘들었구나. 고생이에요. 언젠가 밀가루를 먹을 수 있겠지? 먹을 순 있겠죠. 근데 밀가루를 먹으면 다시 피부가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안 돼 이제. 아 죄송해요. 이거 아, 그게 티야. 그게 티라고. 밀가루를 언젠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힘내요. 아니야. 밀가루 언젠가 먹을 수 있어? 너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행복하고 지금 이게 아니라 대화 자체가 티였어. 밀가루를 언젠가 먹을 수 있겠죠 자체가 아니야. F는 밀가루를 못 먹어 서럽겠다는 걸 알아보고 있어. 밀가루를 못 먹어서 속상해요. 그러면 나도 속상해. 내가 다 속상해. 맞아. 왜냐면 이래 F들은 야 나도 밀가루 몇 일 안 먹어봤는데 그렇게 힘든 야 진짜 그거 어떻게 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진짜 방금 세연이 형이었어. 우와 세연이는 그냥 듣고 싶은 답이 상대방 감정을 느끼라고. 오케이 한번 다시. 조영아 내가 밀가루를 끊어서 너무 힘들다. 나도 힘들다.
진짜 어떻게 그런 걸 해요? 대단해. 그렇지. 그래도 나중에 멋있겠지. 이렇게 얻는 게 있을 거니까. 그럼요. 지금 무조건 형이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렇지. 이게 F야. 언젠가 얻을 거예요. 지금 피부 좋아진 거 봐봐요. 언젠가? 그건 아니야. 언젠가 뺐으면 딱 완벽했어. 지금 피부 좋아졌잖아요. 잘하고, 아 뭐지? 대단하다. 피부 좋아졌잖아요. 얻는 결과가 있으니까 참 행복하다. 그렇지. 근데 감정을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연기니까 너무 얻는 결과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사실 맞아. 나 듣고 싶은 답만 듣나봐. 감정이 1도 안 느껴진다. 아니에요. F6네 김종영. 김종영씨 탈락입니다. T네는 어떻게? 혹시 못된 송아지 엉덩이 예쁠 그룹? 맞습니다. 어떻게 한번 불러드릴까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 예뻐. DK즈라고 하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만감부. 왜 교육받니? F강의니? 나 T강의 해줘. T강의는 어렵지 않아요. 아 형, 아 제가 지금 옷을 사고 싶은데 마땅히 살만한 옷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란 말이죠. 아 그래서 지금 며칠째 잠을 못 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너무 힘들어.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 형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 근데 너 뭐든 잘 어울리니까 그냥 조금 천천히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NO! 티는 아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 너 뭐 먹었는데? 줘봐봐 해서 이제 보고 야 이거 이쁜데? 이거 이쁜데? 이거 이쁜데?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약간 해결책을 빨리빨리 주는구나. 그럼요. 맞아. 아니면 같이 옷 사러 갈까? 야 내가 요새 이거 봤는데 이거 너무 이쁘더라. 아 약간 그런 건가? 아 나 배불러. 밥을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겠죠. 그거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지금 빗대어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게 티인 건가? 세연아 커피 샀어? 오늘 세연이 형 커피 사줬어요. 세연 카드 긁었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사는 F도 T도 아닌데? 아 진짜? 아 그럼 나중에 사는 그냥 귀찮은 거 아니냐고. 그래 MBTI가 뭐가 중요하긴 해. 맞아요. 너무 극과 극이. 세현이 형 커피 마신 게 아니라 세현이 형은 뭐였지? 뭐 성류. 성류에이드 같은 거. 성류에이드 마시고 남은 거 커피 샀죠. 종영이랑 쇼핑하면 일사천리로 결정하고 과소비하고 나올 듯. 저는 항상 딱 사야 될 것만 들어가서 사고 나오는 편. 쇼핑 시간이 빠르긴 해. 엄청. 맞아요. 그리고 금방 흥미를 잃어요. 맞는 것 같아. 그것도 금방 지쳐. 맞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막 가게를 걸어다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다 보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아. 항상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지. 본인이 가자고 이제 저 쇼핑몰 가자 해서 갔는데 이제 우리는 막 보려고 시작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끝났어. 왜냐면 내가 흥미 있었던 물건을 보고 나왔거든. 이제 나는 내가 이제 막 둘러보려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간대. 그럼 이제 뭐 아쉬운 미련만 남기고 가는 거지. 맞아. 종영이랑 가면 소비 안 하고 올 수 있대. 티 몇 개 바지 몇 개 미리 정하고 가죠. 맞아 맞아. 그건 티랑 상관없이 체력 문제. 맞긴 해. 요거트를 사러 편의점 들어가는데 2 플러스 1 행사를 한다. 한 개만 산다. 2 플러스 1을 산다. 뭘 사요? 2 플러스 1을 한다고? 네. 난 때마다 다른 것 같긴 해. 근데 대부분. 대부분? 그냥 하나만. 나도 하나만. 지금 나는 하나만 먹고 싶어. 아 그래? 네.
난 라마만 사지. 마트에 아니야. 음식 사러 갈 때 목록 적어서 살 것만 살 것 같다고요? 맞아요. 맞아. 필요한 걸 생각해서 정리하고 가서 장 볼 거를 다 정리하고 가지. 종영이 전용 그거 했었지 않아? 딜 하는 그 있잖아, 쓰는 거. 작성하는 패드 같은 게 따로 있잖아. 여기 나갈 때 쓸 수 있는 거. 네, 정리해가지고 사진으로 저장하거나 메모에 넣어서 가서 하나씩 체크해요. 냉장고에 넣어놓아도 그때 가서 또 사면 되죠. 종영이는 냉장고에 약간 저축하는 편이 아니에요. 네. 저장을 원래 냉장고 그러라고 쓰는 건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종영이. 저 냉장고에 아침마다 먹는 사과즙 그리고 그런 거나 스킨 패드팩 그리고 맞아. 물 맞아 공진단 어. 그리고 달걀 뭔가 다른 군것질 거리를 남겨두면 만약에 한번 먹으면 거기서 그냥 먹고 그냥 이렇게 해치우고 끝내야 되는데 남은 거를 냉장고에 넣고 또 나중에 먹자라고 말을 안 해요. 나중에 버리게 되고 이러니까 그냥 필요 없으면 안 사는 게 티라고? 맞죠. 필요 없는 걸 왜 사요? 일절 그냥 눈을 빼버린 듯이 공진당. 저는 냉장고 정리를 딱히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있는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형, 아, 형 그거 샴푸나 린스나 바디워시 같은 게 떨어지기 전에 미리 주문을 하는 편인지 아니면 떨어지고 나서 사러 가는 편인지. 아 근데 그거는 MBTI 관계없이 그냥 내 성격은 떨어질 것 같다 하면 사나. 저는 한 번 살 때 일단 하나를 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쯤이면 다 쓰겠는데 하면은 이제 넣어놔서 쟁여놔. 미리 사서 놔두는구나. 네. 인형은 필요한 걸까? 귀여운이 필요한 거 아닐까? 인형 필요하죠. 이렇게 껴안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잘 때 베고 자면. 그리고 이건 편해요. 인테리어 용으로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 공진단은 종영이가 사 먹는 거야?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것도 있고 네.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막 샴푸 같은 것도 여러 개를 도전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원래 쓰던 것만 쓰는 거예요? 나 여러 개 도전. 저는 항상 늘 쓰던 것만. 바디워시도 샴푸도 린스도 트리트먼트도 이런 것도 싹 다 그냥 원래 쓰던 것만 써요. 제가 새롭게 항상 도전하는 거는 거의 드문데 향수나 아니면 원래 스킨케어도 늘 쓰던 것만 썼었거든요. 근데 요새 피부가 원래 쓰던 스킨케어법이 안 맞아졌는지 자주 뒤집어지길래 요즘 들어 스킨케어를 좀 많이 사서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피부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맞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난 스킨케어는 하나만 꾸준히 쓰고 있는데 바디워시랑 샴푸는 이상하게 계속 바꾸고 싶더라고. 향이 바뀔 때마다 기분이 좋아. 내 지금 머리 색깔 뭐냐고요? 검정색. 종영아, I like your smile, so cute. Thank you. 올리브영 세일 오늘까지야. 종영아 스킨케어 사러 가자. 첫날에 샀습니다. 오늘까지야? 네 오늘까지요. 못 샀네. 스킨케어 넣어줬는데 배고프다 갑자기. 배고프세요? 저매추 받자. 저매추 해주세요 여러분. 저매추 해주세요. 포켓 진짜 맛있었는데 어제. 포켓이 뭐야? 포켓 어제 저 먹었던 거. 샐러드 덮밥.
아. 세연아, 일본어 잘하는 꿀팁 알려줘. 나 다음 주부터 일본어 배운다. 저 일본어 못해. 조용히가 잘해요. 이도 맛있게 됐을까? 내꺼 맛있게 됐을까? 알싸한 마늘 치킨 먹으라고요? 알싸한 마늘 치킨. 잘한다. 우리 그럼 점액주 받고 아리들도 맛있는 저녁 먹게 인사할까요? 그래. 콩나물국밥, 김치찌개, 닭갈비, 제육, 삼겹살, 김치찌개, 찜닭. 종영아, I miss you. When will you come back? Maybe go. Maybe soon. Coming soon. 한 명은 밀가루를 안 먹고 한 명은 다이어트를 하는데 점액질 어떻게 하냐? 그렇긴 해. 샐러드 먹으면 되죠. 샐러드 좋지. 스테이크. 샐러드는 간식이어서 나한테. 네. 고기 먹으래. 고기? 서브웨이. 보쌈 맛있겠다. 맛있는 걸 먹으러.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녁도 맛있는 거 드시고 우리 아리들은 오늘도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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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늘 만 행운 가능하길 가득하시길 가능하길? 간.. 만.. 많길. 그러면 저희 이제 또 김씨, 어이 김씨들은 한번 연습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현이 형 인사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즐거운 하루 마무리 하시고요.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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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